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큰 회사들도 휴가를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피서한다, 이렇게 더운 걸 피해서 어떻게 시원한 데로 가본다 하는 것이 휴가일 텐데, 이거는 뭐 더운 걸 피해서 가서 더워지니까 시원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잘하는 체입니다. 또 마음을 쓰느라 가지시면 돼. 마음을 시원하게 가지시면 시원합니다. 그 마음을 시원하게, 요새 영어로 말하면 쿨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을 시원하게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제일 좋은 피서는 이제 마음을 쿨하게 가지는 겁니다. 뒤끝없는 걸 쿨하다 그러죠. 뒤끝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그게 그것만의 피서는 없습니다. 불교를 한 3, 40년 혹은 4, 50년 이렇게 믿으신 분들에게 지금에 와서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글쎄요,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양상을 보면은, 예,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불자나 똑같아,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님, 뭐 성모 마리아, 뭐 관세음보살, 부처님, 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그분들을 초월자로 생각하고 다 그 대상들이 절대자고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보완해주고 또 도와줄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또 더 놀라운 기대는 뭐냐면은, 내가 그 종교를 믿기 전에 잘못했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를 사한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불교 믿는 사람들도, 내가 불교를 믿기 전에, 불교를 알기 전에 내가 저질렀던 죄가 있지 않겠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죄가 있을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죄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희한하죠. 불교에서는 절악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죄가 아이락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절악하는데 불교는 아이락하고, 이렇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것도 문제나, 둘 중에 하나가 맞다면 그것도 문제죠. 또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면 그것도 문제고. 어쨌건, 내가 지은 잘못을 용서를 해줄런지 모른다, 이랬을 때도 문제는 문제죠. 그 용서는 나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하는 거지, 그 제3자인 부처님이나 뭐 신이나 뭐 이런 존재들이 하는 게 아니죠. 가령 부처님한테 대단한 자비와 대단한 위실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야 돼요. 야, 저가 너한테 미안하다 하는데 이제 받아줘라, 이게 이제 중재하는 정도죠. 용서 좀 제가 좀 해줘라, 나를 보고 부처님께서 말하고 용서해줘라니까, 아유, 진짜 용서는 안 되지만 부처님 보고 용서하죠. 그럴 때 부처님이 용서해줬다 가더라, 이 정도가 가능한 일이겠죠. 부처님이 용서해준다고, 아이고, 나는 고맙습니다, 그러고 피해본 사람은 전혀 저들끼리 그러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용서가 아니겠죠, 그것도. 그래서 우선은 부처님은 초월자는 분명합니다. 부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초월했어요. 좋네 나쁘네 이런 걸 초월했어요. 좋다 나쁘다, 극락 지옥 이런 걸 초월했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걸 초월하신 분은 선명해요. 근데 절대자는 아닙니다. 절대자는 다 쥐고 있는 거죠. 알아서 다 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종교 양태를 보자면은, 오늘날 지구상에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자 이름만 다르고 모양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불교 안에 불교 믿는 스님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절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스님들은 아마도 한 99%는 그래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님들 처음에는 출가할 때는 생각을 들었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거는 무조건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그거 모르면 그거는 이제 진짜 인간이 아닌 정도 수준이. 근데 이제 애초에 그렇게 굳은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안 변하는 수는 있겠죠. 종간을 초월해서. 저게 좋으면 나는 다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지 않겠나 싶긴 싶어요. 그러나 또 잘못해가 기도를 하고 하면서 정신이 한쪽으로 전도돼서 딱 묶어져 버린 거죠.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고 제가 만나본 스님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더라. 그런 경험한 불자들,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경험한 불자는 몇 퍼센트 정도가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 안 하고 길잡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할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처님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보다는 위에 있는 분, 나보다는 힘 있는 분, 너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런 확신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건 흔치가 않다는 거죠. 그것 따지면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 있는 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싸우는 것 뿐이에요. 그렇 따지면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니네 똑같이 믿으면서, 똑같이 믿으면서 니네 싸우니 그것도 기가 막힐 것이죠. 또, 한국이라고 하는 주체성을 보면 또 그렇잖아요. 한국은 한국이 있는데, 물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어디서 왔나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아프리카 출발가 땡글땡글 놀다가, 몽골 쪽에 갔다가 몽골인이 되어가지고 한국으로 내려온 겁니다. 20만 년 전에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뿌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20만 년 전에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만 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소위 말하는 한국의 원주민들 아니겠나. 이 땅의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 입장에 만년 전에 주인했던 그분들 피가 우리는 70% 정도는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성씨, 여러분 갖고 있는 성씨의 90%는 중국에서 온 성씨죠. 네. 그 중국의 성씨라고 해서 중국 씨는 아닙니다. 성을 하사받고 성을 받고 한 것이지. 그래도 어쨌건 만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피가 우리는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하고 섞인 피가 우리가 아니겠느냐. 일본은 이제 복잡하죠. 우리 피도 섞였고, 중국 피도 섞였고, 저쪽에 동남아시아 이쪽도 많이 섞였고, 일본은 지금 아노이, 본래 일본 원주민들이 말레이족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만년 넘어가 따질 뿐 이건 촌스럽고 만년 이후부터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만년 전 자리 잡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다른 나라에서 왔고 기독교도 다른 나라에서 왔고 유교도 다른 나라에서 왔고 전부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불교는 부처라고 하는 이름도 인도에서 말하는 부다에서 왔다.
또 야훼, 여호와 전부 애국 이름이. 저거가 부르던 신을 우리한테 믿으라고 한 건데, 너가 믿는 순간에 이 땅에도 그 신이 계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신을 믿으니 너가 믿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게 됐느냐?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편리하니까 사는 게. 왜?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다 믿으니까. 종교를 믿으면서 제일 좋은 거 딱 한 가지를 우선 꼽으라면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취미로 치면 동호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면 도반이 있고, 교회 가면 친구가 있고, 성당 가면 친구가 있고. 우리나라 교민들 외국 가면은 기독교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이유예요. 그거 없으면 교류해가지고 내가 그 나라 문화를 알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은 종교가 문화를 결합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죠. 또 부처님은 지금도 부다라고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부처라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우리말로 조금 바뀐 것 뿐이고, 여호와 야훼는 이름으로 쓰시고,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부르죠. 원래 하느님은 못 쓰도록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들을 때 그걸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놓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천주교는 지금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거 하느님이 내나 이 하느님이다. 왜? 몰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르면서 내가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고 막 빌었을 뿐이다.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그분하고 같은 기다. 예. 기독교도요, 5천년만 탁 넘어가 버리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 역사가 4천년 안쪽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역사가 4천년 안쪽이에요. 5천년 넘어 탁 넘어가 버리고, 만년만 가버리면요, 지금 지구상에서 할 말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20만 년으로 딱 가버리면요, 우린 전부 안 뿌립니다. 아프리카에 하늘부터 온 거예요. 현상인형으로 볼 때도 우리는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갈라져가지고, 수없이 갈라져가지고 자기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죠. 우리 불자들이 생각하는 불교, 이거는 뭘까? 40년, 50년이 지나도 똑같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신처럼 믿고 있다. 아직까지 그 종교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많이 변했습니다. 중국에 맞게끔 변했죠. 그 중국 사람들도 처음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산도 많고 불판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나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번지고 하면은, 외래에서 밖에서 처음 들어온 종교니까 그걸 믿다가 이건가 싶으면 그 안에서 거기 맞게끔 좀 변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산을 넘어서 인도로 가는 거예요. 인도로 가서 보니까 불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 그럼 인도에 있는 불교는 오리지널일까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변했던 거죠. 인도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인도에 왔다 갔다,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교도 계속 인도 안에서 변했던 거죠. 그 우리는 어떤 걸 전통이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또 재미나게는 비교적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부엄마. 그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에 돌아가가지고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세계 불교의 보고 중에 하나죠. 그대로 거의 형태가 대부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인도 가서 또 불교 갖고 들어오고, 불교 갖고 들어오고, 계속 갖고 들어오면서 계속 이게 원형질이라고 그래요. 갔다 오는 사람마다, 야, 그게 진짜 이게 있잖아. 미국 간 사람이 갈 때마다 지가 본 게 원형질이라 생각 안 하겠어요. 미국, 미제 껌을 하나 갖고 와도, 야, 이게 진짜 미국 껌이다.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지가 본 게 반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그 껌집을 찾아서, 이 껌 어디 샀노? 도매집 갔다가, 도매 어디 샀나요? 공장까지 찾아가가지고, 공장 하락 만나가 등이 진짜 미국 껌이고, 최초의 껌, 이렇게 물어볼 여유는 없죠? 그럴 여유는 없어요. 지가 본 게 진짜라고 생각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 와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때로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변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오는 지방에서는 비를 잘 오게 하는 신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비가 안 오는 지방에서는 비 안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지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게 민중의 요구고요. 그다음 누군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아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을 하는 거죠. 중세의 기독교처럼 종교를 이용을 하는 거죠. 중세의 중국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 정토론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고생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면은 극락할 수 있다. 그 대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라. 예. 착하게 살아라. 특히 누군 미워 안 되느냐? 제가 높은 사람 미워 안 된다. 예. 제가 높은 사람 양반 미워하면 안 되고 인간 미워하면 안 되고 관직 있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되고 시킨대 해라. 세금 많이 해라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면 극락 간다.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죠. 종교를 그렇게 잘 이용을 한 거예요. 그 특징적으로 불교가 중국에 와서 굉장히 풍부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불교입니다. 중국 선불교. 이거 독특한 문화죠. 부처님은 번뇌를 극복해서 번뇌가 살아있을 때 지혜가 나타난다. 지혜를 알았으면 사실을 안 것이고 사실을 알면 걱정할 게 없다. 부처님의 사회 방식은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다 없애고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 사실의 의미는 뭐냐? 연기다.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지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건 없다. 주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요. 이렇게 인간이 된 게 여러분은 이 몸을 타거나 대단한 일을 생각하지만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머리 속에 엄청나게 큰 뇌 속에 대뇌가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 이거 하는데 몇천만 년 걸렸습니다. 그냥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내 인간을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한 번에 나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몇천만 년 만에 나라고 이 큰 머릿속에 대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손에 간뇌 이런 것들은 원초적인 걸 관할하고 대뇌 의원이 창의적인 걸 관할하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뱉거다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생각을 제어하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지금 인간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이 인터넷 속의 사회 공간입니다. 인터넷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세계는 더 커질 겁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 가시세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인간의 의식만큼 확장됩니다. 인터넷 세계는. 별일이 발현할 수 있어요. 가상세계 속에서. 거기다가 로봇까지 이제 인간의 지능을 가져버리면 이거는 이 세상은 진짜로 옛날에 우리가 보던 SF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돈 뒤에 줄을 서기 때문에 그럼 돈이 되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 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지금 경고합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만들어 놓고.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만든다. 이러고 삽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절대 마약 안 합니다, 지는. 그러면 마약은 제가 팔아먹겠어요? 마약하고 있지. 지는 절대로 팔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와서는 선불교가 그런 생각을 제외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떼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세상을 보라 이 방식이 그럴 것도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릴 것도 없다. 그 내 생각 그게 바로 딱 돌리면 그게 지혜다.
그게 바로 부처다. 마음이 꼭 부처다. 네가 바로 부처다. 이래 가르쳤는데 중국 사람들의 성향이 맞았어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고민할 게 하나도 없구나. 맞구나. 바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인도 사람들보다는 덜 분석적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은 다 해체를 해야 돼요. 쪼개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이 해체입니다. 해체. 인간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해체했느냐. 너 인간 너 누구냐. 네 몸, 네 마음 빼놓고 네 말고 있느냐. 없습니다. 네 옷은 네가 아니지. 맞습니다. 네 몸은 뭐로 만들어졌느냐. 너가 어머니 뱃속에 한 점이 되었다가 너가 어머니가 먹고 네가 되었고 나와서 네가 먹고 네가 되었다. 너가 어머니 뭐 먹었겠냐. 이 땅에 나는 음식을 먹었다. 음식이 네가 만들어진 것이다. 네가 나와서 뭐 먹겠느냐. 네가 먹은 음식이 네가 만들어진 거다. 그게 네 몸이다. 그 네 몸은 나누자면 지수화포리로 되었다. 이게 오늘 말하면 원시적인 원소설이에요. 원소설. 지금 인간의 몸은 41가지 정도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그 네 몸은 그다. 그것 빼고 니는 없다. 특별한 니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 속에 만약에 니라고 하는 물질 속에 몸 속에 지구에 없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생긴 외계인이다. 지구에 있는 거만 니한테 있다. 그 니 몸 맞지? 맞습니다. 그럼 너 무엇을 산소를 니라고 하냐? 수소를 니라고 하냐? 뭐를 니라고 하냐? 철을 니라고 하냐? 오라 니 몸 물이 제일 많으니까 H2O가 너로구나. 너는 H2O 물을 니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닌데요. 잘못됐지 않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마음이 뭐냐? 어떤 걸 네 마음이라고 하느냐? 부처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마음요, 마음요. 내가 조금 도움을 줄까? 예. 네. 생각도 있고, 의식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수, 상, 생, 식. 이렇게 나눠볼까? 수, 상, 생, 식으로 나눴을 때, 네 생각과 네 의지와 네 판단과 네 감정, 어떤 걸 니라고 하느냐? 때론 이게 나타나고, 때론 이게 나타나고, 때론 이게 나타나지. 그렇습니다. 어떤 걸 니라고 하냐? 모르겠는데요. 아까 몸 분석해보니까 이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마음도 니가 아니니라. 부처님이 해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니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는 지금 내 앞에 눈을 끈적끈적 뜨고 날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니가. 영원히 변치 않는 네가 생각한 그런 니는 없고 단지 그런 니가 있고 그런 니는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부처님의 모든 걸 파악한 내용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 빼놓고 부처님 말씀을 논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더한 게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여기다 이게 붙고 저게 붙고 이게 붙고 저게 붙은 거예요. 방금 이걸 쭉 듣고 나오면 내라고 하는 게 없으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이거 딱 듣고 보니까 내 원수도 이렇게 보면 저 몸을 분석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저 마음을 분석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원수를 용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다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밖에 나가서 명예를 구할 것도 없고, 물질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래 살다 가겠습니다. 오냐, 내 옆에 와요, 오느라. 같이 살자. 속지 말아라. 어디에도 속지 말아라. 뭘 더 추구한단 말이냐. 이 이야기가 만년 전에 통했을까요? 10만년 전에 통했을까요? 인간들에게. 그때는 인간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부처님의 사고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린이나 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내 말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능원견, 능각이 이런 데는 49년 동안 단 한 말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불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극이 강해요. 아주 멋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다른 거하고 차별화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형도 상당히 해줬고, 그것 때문에 중국의 유교도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중국의 유교도
불교와 교회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자기들도 어마어마하게 변해가지고 투자하기 어려우면 불교인가 유교인가 알지도 못할 만큼 변합니다. 사고 자체가. 한국도 이제 이 불교가 돌아가지고 선이 제일 사람들한테 땡기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정토, 진종, 또 이 선불교 이게 골고루 이제 일본은 좋아합니다. 일본은 뭐 지진도 심하고 태풍도 심하고 지진이나 흔들리고 있는데 네가 알다 하니까 그건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 뭐 네가 알고 뭐 네 몸이 알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정토 극락 가야 되고 살아있을 때 이 몸을 피하려면은 또 진행도 해야 되고 조금 여유 있고 정신적으로 대내가 작용이 강한 사람들은 선이 탁 맞는 거예요. 바로 수준이 맞다는 소리지. 아, 이 말이 맞구나.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선불교가 강한데 한국에서 선불교의 최고 어른으로 삼는 사람이 이제 임재스님, 임재의원선사, 임재스님이 정말로 학철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다. 그 이유가 뭐냐? 임재 밑에 제자가 워낙 많고 임재스님이 오래 살면서 워낙 법문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맞는 법문, 저 사람한테도 맞는 법문, 수많은 법문이 있으니까 그분이 최고라고 보는 거죠. 그분의 깨달음이 최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임재스님이 돌아가신 거는 9세기 866년도 돌아가셨으니까 원효 스님, 우상 스님보다는 한 100년 정도 늦습니다. 그 당성 그 시대에 당나라 그 시대에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데 선불교. 이 의원 스님이 임재 스님이 은사 스님이 이제 저 서생이 황북희운 스님이라는 분인데 황북희운 그의가 백장 그의 마저 보일 그의가 이제 그 육조 해능 밑에 육조 해능 밑으로 굉장한 분들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남학해양선사 밑으로 이제 최고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 이제 이 의원스님도, 임재스님도 말하자면, 임재스님 스승 향북시원, 그 다음 백장해, 그 다음에 마조도일, 마조도일의 스승이 남학해양이고, 남학해양의 스승이 육조 스님이니까, 오백조 할아버지가 육조 스님이죠. 이제 임재스님한테는. 그 스님의 적자다. 임재 의원의 적자다. 대한민국의 조계종도 임재 의원의 적자라고 맨날, 말만 입만 뜨면 임재 그럽니다. 그 임재 스님은 뭘 깨달았는가.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죠. 임재 스님이, 이제 20살 때 쯤 돼가지고 황제 기운 밑으로 가서 참선을 3년 정도 했어요. 3년 정도 하니까 그 중에서 그, 이미, 황백 기운 밑에, 그, 목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 계셨는데, 그 스님이, 예, 그 절에서 수자로서 정리를 잘 하고 계셨는데, 이 젊은 수자가 임재 스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한 3년 하는 거 보니까, 공부가 좀 익었겠다 싶어서, 사학 이야기를 한 스승님한테 갔어. 황희원생한테 갔어. 불교가 뭡니까? 물어봐라. 이제쯤 네가 이제 그때쯤 됐다. 그러고 뭔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될까, 아이가? 알겠습니다. 그 가서 가가지고. 그, 안 그래도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목주 스님이 뛰었으니까, 보나마나 희원 스님 눈에도 이미 황덕 스님 눈에도 뛰었겠죠. 가가지고 꾸라한 거예요. 스님,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두 말 안 하고 주상자가 대화를 탁 때렸단 말이에요. 주상자가 대화를 탁 때렸고 와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앉아서 보내 죽겠어. 뭐 물어보는데 뭐 날 이리 두드리 패나. 그래가지고 목주생한테 갔어. 내가 물어봤더니 목주 두드리 패더라니까. 아 그래 아직 모르는 것 같다. 공부 더 하라니. 또 공부를 더 했어요. 그 목주생이 목주생이 문제라. 야, 또 가봐라. 또 갔어. 또, 스님, 불교가 뭡니까?
또 어떠들이 태우는 거야. 아, 이 신경질이 나거든. 변한 마음도 생기고. 아니, 가르치면 가르치든지, 날란 날든지, 뭐, 두드리 피기만 하고. 그 목소리만 떠야니까, 아, 그래. 조금만 들으면 되겠다. 아마 내 생각에 다음에 들을 거야. 그 목소리 또 붙이기는 거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그 마지막으로 생각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하시 불교인 있고, 하자마자 두드리 피었거든. 그러니까, 에이씨, 야, 네 밑에 안 있어. 내가 한다. 그만원 이제 썼어요. 그만원 사가지고 더 가니, 목조선이 미리 이제 황덕심한테 가서, 스님, 저 갑니다. 목조선이 웃긴 사람이죠. 스님, 저 도망갑니다. 스님 두드리고 가만 갑니다. 한마디 해주이소. 네. 알았다. 가만히. 그날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저를 상대하고 스님 떠나려랍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와. 네. 공부도 잘한다고 다른 데 공부하려랍니다. 그래. 그렇지. 인연이 맞으면 좋은 데 가면 좋지. 그럼 니 저기, 고한 대원생이라고 하는데 그 스님한테 꼭 들렸다 가거라. 고한 대원생한테 꼭 들렸다 가, 다른 데 가거라. 알겠습니다. 10분 동안에 그래도 뭐 스승이니까, 그 단계 최고니까, 무시 못하겠고, 그 대원생한테 갔어요. 그 저를 상대를 하고, 어디서 왔냐? 그래. 황대 교수님 밑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어, 그래. 그 선생님한테 뭐 얘기했나? 배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나한테 어쩌었나? 선생님이 가보라 가던데요. 그럼 니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아, 공부는 모르겠고, 목조 선생님이 하도 주셔가지고 내가 가서 세 번이나 말인데, 세 번 주들이 맞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걸 듣고, 배우 선생님이, 어른 멍청한노. 그런 자비를 가지고 너에게, 너의 돈내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 세 번이나 했는데 너는 못 알아들었구나. 너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이런. 그 말을 탁 깼죠. 그 말에 임재선님이 탁, 아. 이 임재선님은 한국인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 이 깨달은 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 임재선님 뭘 깨달았나. 그래, 임재선님은 깨달자마자 막, 한달음에 다시 스승한테 옵니다. 스승한테 저를 상대를 하고, 스님, 고맙습니다. 뭐 이랬나니? 병원 때 알지 벌써. 얼굴이 광채가 나고 벌써 뭐, 속이 시원해가지고, 번뇌가 사라져가지고, 펄펄 뛰는 게 사다가 보이는데, 또 아는데, 뭐 이랬나 그러니까. 대호선한테 갔습니다. 대호선님, 브라더는. 그 일이 여차저차 얘기 같으니까. 이 너희 다음은 너희들 태워버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뭐 다음까지 가끔 뭐 있습니까? 지가 와가지고 저 선생님 또 아무라도 씨 이렇게 임재 선생님이 자기 스승 형도처럼 땀을 쫙 떼. 그러니까 아 이놈이 호랑이 눈썹을 떼는구나. 이놈이 호랑이 눈썹을 떼는구나. 이게 이제 끝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스승도 확실하게 인과를 했고, 그 여기에 쓰는 그림이 있죠.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이 있죠.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내가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해줄 수가 있는데, 또, 선호선 해주지 말았지. 그,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니까, 앉아갖고,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참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전통이 지금 천년 이상 넘어온 거예요. 전통이 천년 이상 내려왔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줄 뿐이면은, 이거는 죽으면 발신력이 빠진다. 죽으면 햇바다가 빼는 그런 지옥에. 붙으면 또 빼고, 비틀면 또 빼고, 그런 데 빠진다고. 햇바닥이 빠지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느냐. 여러분들은 질러가지고 와 그랬는가 생각 안 하거든. 질러가지고 와 그랬는가 하고 있어야 내가 할 필요 없고. 그거 안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왜 이제 늘 말할 때 만 년, 이만 년, 몇 년, 그 역사적이 저 옛날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애초부터 이런 모습이었고
이게 내 모습이다. 이 생각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임재선님이 가서 묻기를, 불교가 뭡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아까 제가 불교가 뭐 40년, 50년 살아도 뭐가 뭔지 모른다. 그렇지, 뭐냐. 그래서 불교라 할 거 없고, 내 인생에 80년을 살건, 90년을 살건, 특별한 그 뭐 내가 추구해야 될 그게 뭐냐. 진짜로 내가 추구해야 될 그게 뭐냐. 추구할 거 여러분 다 하면서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 하고, 아이 놓고, 아이 키우고, 걱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내 인생의 특별한 그 무엇이 뭘까? 교회나 성당, 법당에 특별한 게 뭐 있다고 가르치면 그건 사기꾼이다, 사기꾼. 특별한 게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 누가 있어야지. 지금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좀 부풀어 들리죠?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임재가 가가지고, 요아시 불주의니까 다리 깨뜨렸다. 이건 특별히 들리잖아요. 요건 여러분이 경험한 거 다른 이야기죠? 그게 임재가 불법이 뭡니까? 특별한 게 뭡니까? 하니까 특별한 게 어딨나? 하고 다리 깬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불교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럼 불교 아는 거는 뭐 있노? 하우들이 패는 거예요. 행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복 안 한 거야. 그건 내놔봐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거 아닌 거 어디 있노? 맛있는 게 어디 있는데 맛없는 건 내놔봐라.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너의 번뇌는 요한씨 불교이니까 그게 번뇌예요. 어떤 게 불교입니까? 어떤 게 특별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는. 그거 없애라고 세 번을 두드립해도 본인은 모르고 있다고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니한테 니 번뇌를 한 번이라도 세 번이 없어진다. 니 몰랐구나. 그걸 보고 깨달아 왔단 말이야. 와가지고 스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다 만나면 가만 둔다. 영감, 재영감이 따로 어디십니까? 영감이란나? 따마세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영감이 따로 없잖아요. 앞에 있는 영감이나 그때 그 영감이 똑같은 영감인데, 내가 따로 있고 누가 따로 있느냐? 아,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하나같이 전부 아름다운 꽃이고, 전체가 진리의 세계고, 거짓된 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행복한 거로구나. 깨달음이 담겨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영감이 다 만나면 가만 두겠다는 거, 그게요? 그러나 해서 일어나, 덜 깨달은 거예요. 임재수님에게는 당신이 그 말 진짓하는 말을 알아듣고, 당신 마음에 이 영감, 저 영감이 어디 있겠는겨? 이러나, 내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그때가 기다릴 줄 모르냐 하고, 내가 때린기나 당신이 그 양반 때린기나 누가 다르노? 황배수 씨는 그 장면에서 이거 확실히 깨달았구나. 그걸 아는 거죠. 여기 특별한 얘기 같지만은 그 안에 내용은 특별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사는 것 빼놓고 또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사는 것 빼놓고 특별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많은 자기 삶을 살 뿐이지 그 안에 행복이 돈만큼 많다든지 즐거움이 돈만큼 많은 게 아닙니다. 93살 먹은 영감자가 저 아들들하고 싸우는 건 봐봐요. 응? 93살 먹은 영감자가 저 아들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돈 많은 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기 세계에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따로 나중에 제대로 된 집단만 하고 제대로 된 노후 설계하고, 제대로 된 돈 만들고, 제대로 뭐 하고 나면은, 그때 되면 행복 시작될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 모습으로, 여러분 가족들과, 지금처럼 사는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이걸 알면은, 임재수님,
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 신도들이니까, 이걸 아시는 부자 된다면은, 진짜 진정한 조계종 신도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